Titty rhymes with Liddy.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Because I do. Was it? We are one team. This is one team ASMR. It's like baby making music. Oh, guys. Yes. Who is your favorite fandom? Armies. There you go. What? I was just willing to eat that sausage. I did you whenever JREKML's reaction to my music. Yeah, man. Jun Kariyan is known for his reaction videos. I'm a big fan of your violin covers. I'm classically trained. It's so competitive. Are you ready for this? Yeah. Watch this podcast, guys. Thank you. I just tell her words and I want her to say it because it's a better voice. Exactly. I'm just a mouthpiece.심장이 멈출까 걱정입니다 지금. 형, 딴 생각하고 있어서 활동할 때 그 친구 귀엽다고 얘기한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 친구 귀엽다고 했던 거? 그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그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111. 역시 딜 트와이스 공격 어땠습니까? 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수라 불리는 산나라 학생 무려 22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넘지 못한 산이 있다는. 그러면은 진짜 아 고급 정보입니다. 22년 동안 1%. 예예예. 예. 그 주인공 바로. 불안단 아니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은지원. 지원이 왜? 우와. 산다라 학생이 그 저희 섭외 전화를 받고 정말 뭐 숨도 안 쉬고 흔쾌히 네, 방송하고 싶다. 네, 같이 하고 싶다. 네, 훈면 정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 명이나 있다. 재야, 준영, 지원. 다 좋아한다. 예. 네, 그런 저 준영 오빠와 지원 오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준영 오빠는 정말 선배님이고 지원 오빠는 남자 느낌이다. 남자 느낌이다. 명확하게 했다고요 제가 그런 말을. 대박이다. 긴장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같이 뭐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어디 맨날 자주 가는 살롱이 있거든요. 그럼 지원 오빠랑 스케줄 했다. 그러면 좋았겠네. 그러면 아 우리 지원 오빠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막 이래요. 야, 성대모사도 잘 똑같아. 아니, 근데 진짜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요즘 아이돌보다 젊어 보인다고. 너무 반찬인데요? 옆에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주은이 형 좋아해요? 뭐가 좋아요? 일단 너무 잘생겼고. 아니, 근데 예전에 폼생폼사 할 때부터 그랬었어요. 츤데레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 매사에 너무 다정하고. 은지원 학생, 네. 야,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22년 이건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일단 저희 재결합했을 때 직접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응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21을 너무 좋아했었고. 예.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좀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되게 점잖하게 말. 아유. 거짓말 치지 마요. 연습 때부터 좋아했던 거였어. 아무한테도 말했어 지금.
여기 처음 조금 게. 아 조금 게 최초 공개하면 최초 공개. 아 순간 둘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누군데? 바비. 아. 왜 너무 허무해? 아 진짜 저는 엄청 뜨고 있잖아요. 누구 좋아해요? 저는 되게 바비. 왜 이렇게 바비 씨가 이렇게 좋은지 만나본 적 없어요? 네 만나본 적 없는데 연습생 때. 부터 좋아했었어요. 연습생 아들 나올 때부터. 되게 눈이 조그맣고 귀엽네. 네, 웃는 게 너무 너와 나의 아니 그 음악 방송 MC 좀 하고 있으니까 자주 보겠네요 이제요. 네 만날 수도 있어. 예. 만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관계가 터지네요. 관계가. 그냥 인사하는 거죠 뭐. 그치 뭐 그냥 인사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청순한 쪽인 것 같아요. 네. 아. 경리 씨 섹시 쪽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게 소득이 아니라. 아니, 경리 씨가 최고, 네. 타해가 이제. 제가 타해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머리를 하나로 묶었을 때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아, 이게. 네. 진짜 예전부터 고수해온 건데. 네. 저는 그냥 여성분이 그냥 머리 이렇게 묶기만 해도. 네. 매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 아, 나 머리 묶어올걸. 이렇게 말했어. 어, 맞아요. 아, 묶으면은 그냥 가장 어려운 5였다가 전 10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 이상형에 좀 가까운 연예인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수씨. 어? 아, 청순하시고. 근데 좀 닮았죠. 어셨군요. 사장. 왜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 막. 저는 쌍꺼풀 없는 사람을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아, 대표적인 분 계시지 않아요? 저 일피니스 송규 선배님이랑요. 방탄소년단 슈가 선배님 되게 굉장히 팬이거든요. 어떤 눈빛인지 알겠어요. 아, 네.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매력적인 너 물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미 몇 개인데. 아 그런가? 그럼 물을 좀만 더 해야 되나? 네가 좀 할래? 아예 아예 도수 이런 건 도수가 해야 돼. 무거워가지고. 아니 왜 얘가 괜찮은데 이상하다는 거지? 네 뭐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좀 알고 싶다 얘. 누나 원래 그렇게 관심차 갖지 않는데. 전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하시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직 물이 안 끓었잖아. 자꾸 왜 저만 보고. 너무 착각하지 마. 어머 얘들아. 어머 얘들아 얘 왕자야. 어? 자기만 자꾸 보고 얘기하냐. 야 저도 한다서. 아 진짜. 저 이제 요새 뭐해? 녹음? 맞아요. 시간 어? 시간 나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게 원래 끼가 있는 거야. 안 떨어졌니? 자꾸 나보고 떼달라고 일부러 뭐 안 떼는 거죠 누나 지금. 나보고 떼달라고 지금. 나 웬일이나 이런 애 처음 봤어. 나 이렇게 요리에 집중하고 싶은데 누나 자꾸. 왜 끌려? 아 물이 끓고 있는데요. 아 진짜 답답해. 물이 끓어. 너 근데 무슨 바지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주머니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 체리나! 야 나 껄떡거려. 너 일단 누나 입술에 뭐가 묻었어요. 뭐가 묻었어? 아 그것 때문에 약간 집중을 못 하겠다는 의심으로. 시들 아까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뭐라고 써줬으면 좋겠어. 거기다 뭐라고 막 인사말 쓰잖아. 왜? 아 벌써 짜 진짜 좋아나 봐. 푸켓 갈래? 태양 씨 가능하겠어요 이거? 안 되죠. 태양 씨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저 누구야? 누가? 누구세요? 여보세요? 하나씩.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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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씨.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 푸켓 갈 수 있어요? 저 푸켓 너무 좋아해요. 아니 두 분 일단 인사부터 한번 나누세요. 진짜 태양 선배님 네. 맞아요? 에일리 씨 나와 계세요 태양 씨. 안녕하세요 에일리 씨. 아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에일리 안녕. 태양 씨 지금 에일리가 못 믿고 있어요. 일단 네. 그 노래 한 소절 살짝. 네.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에일리가 태양 씨를 너무 좋아한대요. 음악적으로. 맞아요. 태양 씨. 네. 음악적으로 너무 좋아한대요. 아, 저를 음악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오로지 정말 오매불망. 아. 음악적으로. 혹시 태양 씨. 네. 연말에 뭐 하세요, 연말에? 이제 그룹 뭐 콘서트 말고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봐도 돼요? 네. 듀엣 꼭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네.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에일리와 함께.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에일리도 괜찮은 거 맞죠? 아, 저는 완전 오케이죠. 왜 그러세요? 알면서. 웃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에일리, 태양 씨랑 이제 전화 연결된 거니까 태양 씨에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저요? 지금. 네. 네, 너무 팬입니다. 네, 좋은 음악 항상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 네. 빅뱅 그룹 활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솔로 앨범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그 유희열 선배님 통해서 제 이번 앨범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네. 메시지도 함께 담았으니. 그래 올려주세요. 태양 씨 사인 CD 받아왔어요 제가. 진짜요?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유, 에일리 컴백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I'm a big fan of you라고 God bless라고 써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끊어야 돼요? 아, 그럼요. 계속하려고요 얘기를.